친일이란 말에 그 발으로 떨지 마세요. 친일은 당연히 일제 때 친일 안한 사람이 몇이나 됐겠어요. 친일로 뭐라고 하지 말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단어를 구분하는 거예요. 종일. 친일이 문제가 아니고요. 친일해가지고 일본 편에 서서 독립군 잡으러 다니는 새끼들이 있다고요. 독립군 밀고 한 새끼가 있고. 그 새끼들은 그냥 친일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백선엽 장군은 독립군을 토벌하러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친일이 아니에요, 백선엽은. 근데 여러분, 진짜 일제 때 태어났을 때 독립운동 하셨을 거라고 장담 못 하겠죠. 보세요. 여러분, 일제 때 산다면요. 지금 일본이 전혀 망할 것 같지 않아요.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 하는데, 아, 독립될 것 같지도 않아요. 아니, 일본 군들 몇명 죽였다고 독립이 돼요? 일본 군좀 죽였다고. 어디 폭탄 던졌다고. 천황을 죽였다는데 독립이 될까요? 그럼 바위에 계란치기의 독립운동과 작금의 현실, 일본은 망할 것 같지 않은 이 현실. 그 현실에서요. 당장의 결과 보고는 못합니다. 한 걸음, 한수한수내 양심에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도저히 그냥 나라를 뺏길 수는 없어서 저항해보는 그 정신. 그리고 이게 내 양심에 맞으니까, 우리 민족을 위한 것 같아서,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한 명, 두명 자기 생을 버린 겁니다. 자기 생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신 게, 그 결과로 우리가 또 독립된 거예요, 그 인과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지금 양심 독립운동을 같이 좀 해보자고요. 지금 독립운동가들 논할 때 우리 시대 얘기를 안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역사는 이 현재사예요. 우리가 말한 과거라는 건 오늘의 과거거든요. 미래는 오늘의 미래입니다. 항상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 독립운동사를 다시 회고해 보면서 우리가 아이고 독립운동 힘들었겠네. 나라면 했을까?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이런 얘기도 중요합니다만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날 이 땅에서 양심 독립운동 같이 전개해 주십사 이겁니다. 비양심 세력들의 지배가 견고해 보이고 영원할 것 같아요. 하지만 당장에 내가 양심 하나 한들, 내가 쓰레기 하나 줍는들, 내가 양심적인 외침 한번 세상에다가 외쳐본들, 게시판에 글을 써본들, 이게 당장에 양심 세상이 올까? 양심이 승리한 세상이 올까 싶지만, 그냥은 내가 욕심한테 지지 않겠다. 양심 응원하는 삶을 살겠다. 양심의 꽃을 피워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 땅에 언젠가 양심 독립의 새날이 열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전 얘기할 때는 항상 가슴이 뛰는 게 지금 이 현재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꿈꿨던 거랑 우리가 꿈꿨던 게 같다고 봅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게 뭐죠? 광복. 빛을 회복해야 됩니다. 빛 중에 빛이 양심의 빛입니다. 양심의 빛을 인류가 회복해야 됩니다. 주권 회복도 광복이지만, 자주권의 회복도 광복이지만, 그건 1차 광복이고, 2차 광복은요, 진정한 광복은 양심의 광복입니다. 양심의 빛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인류가. 선천적으로 받았으나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탐진치에 가려져서 드러나지 않은 양심의 빛을 진짜 밝혀보자. 우리도 광복운동 좀 해보자고요. 광복이 개벽입니다. 광복운동 좀 합시다. 독립운동가 이상으로 이 시대의 양심 독립운동, 광복운동을 같이 전개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김구 선생이 홍익인간 이념으로 우리 문화의 힘 키워서 세계 문화의 모범과 근원과 목표가 되자고 했잖아요. 그게 진짜 광복이죠. 김구 선생이 꿈꿨던 것도 진정한 광복입니다. 지금 참여하실 수 있어요. 과거의 독립운동만 얘기하지 말자고요. 지금 독립운동에 나서 주십시오. 그러면 그 전에 이 나라 주권을 되찾았던 이 나라 광복, 이 나라의 광복을 꿈꿨던 독립운동가들의 고귀한 희생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 희생이 우리의 2차 광복으로 인해서, 양심 건국으로 인해서 더더욱 피어날 겁니다. 지금 독립군, 광복군 무시하는 것들 다 뉘우치게 만들고, 진정한 양심의 빛이 다시 회복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직 제대로 된 양심 건국이 안 돼서 그래요.
건국만 했지 양신 건국이 안 돼서 그래요. 건국에 1차 광복이 있다면 양신 건국에 2차 광복이 있는 겁니다. 양신 건국이라고 김구 선생께서 쓰신 그 글이 저희 학당 사무실에 걸려 있습니다. 벽에. 자나깨나 있지 않습니다. 전 양신 건국. 대종교 선배분들의 꿈이었고 독립운동가들의 꿈이었고 모든 인류의 꿈인 양신 건국 반드시 이룹시다. 네. 대한민국 화이팅. 네. 모든 독립운동가들께서 지지할 겁니다. 그래, 그걸 보려고 내가 독립한 거야. 그거 보려고 한 거야. 홍익인간 이화세계에 이 땅에 열려고, 광복된 세상 열려고 내가 독립한 거야. 그래, 내 한생 던져도 아깝지 않았어. 요 말 나오게 해드리자고요. 그분들의 희생이 지금 끝난 일이 아니에요. 우리로 인해서 더 그분들의 공로가 더 빛날 겁니다. 이러려고 대한민국을 세웠구나. 이거 하려고. 양심 세상 만들려고 대한민국을 그렇게 찾으려고 그렇게 독립군들이 생을 바쳤구나. 이런 말 나오게 합시다. 우리가 잘하면 독립군들도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하기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개판치면 저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하던 것처럼 하면요. 저 따위 것들 살게 해주려고 내가 생을 바쳤나 이러실 거예요. 독립군들이. 내가 이걸 보려고 이랬나 하게 만들지 맙시다. 우리가 하기 나름이에요. 지금 현재를 잘 살면 과거도 바뀌고 미래도 바뀝니다. 이 얘기 저는 항상 공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하면 독립운동도 다시 평가받을 겁니다. 독립운동가들의 공로도 다시 재평가받을 거고 그 공로가 더욱 커질 겁니다. 대한민국 열려고 저 양신 국가 만들려고 그렇게 고생했었구나가 됩니다. 그 간단한 예로 세종대왕의 한글도 우리 IT 시대의 한글이 빛을 발하니까 세종대왕의 공로가 더 커지죠? 지금 자라니까 세종대왕이 거기까지 보고 만드셨겠어요. 하지만 지금 자라니까 과거 그 선조들의 공이 더 커지죠? 한글 만든 공이 또 얼마나 지금 빛을 발합니까? 지금 자라니까 과거까지 변합니다. 그렇죠?